호텔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이에요. 소파도 있고, 이렇게. 바로 침대 옆에 욕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샤워 부스도 있고. 잉? 먹을 거를 준비해 주셨네요. 아, 쌀국수 먹고 싶다. 쌀국수 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사우디를 다녀와서 살이 좀 쪘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었고, 너무 맛있게 먹었죠. 이게 사우디 나가고 베트남이 나가겠죠? 그러면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는지 알수 있겠네요, 여러분. 일단은 오늘 일찍 자고 지금이 12시 10분 전인데 한국은 거의 2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졸리네요. 내일 공연하고 바로 밤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가기 때문에 부지런히 다녀야 될것 같아요. 오랜만에 슈퍼쇼 하는 거라서 남미 버전이랑 또 저희가 원래 했던 버전이랑 또 달라서 영상도 좀 보고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공항에 진짜 많이 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내일 공연장에서 만나요. 안녕. 잘 자요. 자, 이제 짐이 왔습니다. 짜잔. 제가 짐을 뭐 쌓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What's in my bag? 별거 없어서 지금 되게 조그만 가방을 제가 챙겨왔어요. 항상 큰 거를 갖고 다니는데 여기에는 제가 갈때 입을 옷이랑 이건 안 돼. 이거는 제가 쓰는 리파. 제가 운동할 때 쓰는 HDMI입니다. 운동할 때 입을 운동복.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오늘 오줌으로 안 갖고 왔어요, 여러분. 짜잔. 여행 파우치. 이게 샴푸랑 린스랑 클렌저. 요거는 코 이런 데 피지 같은 거 약간 이렇게 없애주는. 이거 뭐라 그러더라? 이게 솜 같은 건데. 이거 애벌레 그거 있잖아요. 아, 뭐지? 그리고 이거 되게 좋아요, 여러분. EGF 앰플이라고 쓰고 있는데 엄청 좋습니다, 이거. 피부가 도자기가 돼요. 헤어 널러지 이거 크림도 바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쉐무라를 씁니다. 이걸로 1차로 지우고 2차로 라타플랑 클렌저를 쓰면 엄청 깨끗하게 지워져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 아이소이 건데 뭐 여드름 좀 날려 그럴 때 이제 딱 바르잖아요. 그러면 뭔가 딱 없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날. 이런 식으로 있고요. 다음에 짜잔. 오늘 팩하고 잘 거예요. 아, 이거 귀엽죠? 이게 뭐냐면 붐이에요. 젤리. 근데 식초 젤리라고 애플사이다 비네거 젤리거든요. 이거를 요즘 먹고 있는데 이렇게 쌓았어요. 딱두 개만 먹거든요. 하루에 두 개. 그리고 샤워기. 샤워기 없으면 안 돼요. 보온병인데 정체물을 가루가 있죠. 콜라겐이랑 그다음에 프로틴. 요즘에 단백질을 먹고 있어요. 프로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분이 좋은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나중에 기회 되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제가 한 먹어보고 좋으면 일단 제 신발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뭐 없죠? 끝! 오, 이렇게 베트남 한미들 슈즈 800화 끝까지 가자. 자, 라이브를 했잖아요. 근데 요거 뭔지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오! 간식 박스네? 너무 좋아, 나 이런 거. 우와, 너무 이뻐. 우와, 여기다 커피 마시면 맛있겠다. 어머나, 이게 뭐야. 어머, 꿀? 꿀? 뭐지? 커피. 허니라고 써 있어가지고 꿀인 줄 알았더니 커피네요. 냄새 진짜 좋다. 감사합니다.
커피인가요? 인스턴트 커피라고 써있네. 망고.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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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가져가야겠다. 너는 일단 씻고, 지금 새벽 3시가 넘어서 거의 몇 시간 못잘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글로리 아니야. 자자. 네. 내일 공연이니까 자고 다음에 보죠. 뭐. 제가 더글로리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안녕. 뿅뿅.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잘 잤나요? 짜잔. 엄청 많이 담았어. 내가 너무 고파서 깼어요. 뭐 어떻게 먹지? 야채부터. 오늘 공연을 위해서. 파이팅. 맛있네요. 나도. 태국이나 베트남 보면 이거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뭐 해초? 너무 맛있어. 왔습니다. 베트남입니다. 서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리허설을 하고 지금 공연장 근처에 있는 호텔에 왔어요. 밖이 너무 더워가지고 와 우리 팬들 어떻게 우리 엘프들 너무 더울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준비를 하고 간다고 하는데 각방을 주셨네요. 샤워도 하고 이제 좀 쉬고 저 머리를 자를지 염색을 할지 좀 고민 중입니다. 머리 잘랐습니다. 어울리나요? 시원하게 잘랐어요. 메이크업하고 머리하고 공연장으로 갈 겁니다. 공연장에서 만나요. 아... 우와! 또 한번 볼게요. 우와! 오, 마카롱 너무 맛있어 보인다. 너무 따뜻하네요, 아직도. 올게요. 오! 이게 뭐야?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지금 나랑 운영이 많이 이용해 먹더라. 네, 이용하고 있죠. 맛있나요? 먹으라고 부르더니 이제 먹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었네. 이거 찍으려고 그랬구나. 너무 맛있어요. 우리 쌀국수도 먹을 거야. 너 콘서트에서 쌀국수 먹는다고 그러고 와서 이거 먹는 건 너 거짓말이야. 아니 쌀국수 없잖아. 아니 너 오늘 쌀국수 먹으러 간다 하지 않았어? 갔어야지. 아 비행기 타야 돼. 응. 아니 거기서 먹고 바로 비행기. 너가 사준다고 그랬잖아 팬들한테. 네. 다 사준다며. 다음에 올 때 우연히 마주치면 사드릴게요. 바바바밤. 와 드디어 쌀국수를 먹습니다. 어 나 얼굴이 잘랐는데? 원래 약간 고감성이잖아. 그 먹방 할 때는 고수처럼 되지. 어 여기 괜찮아? 어 형 맛있다 맛있다. 어 밥 말고 싶다 여기다. 어 여기 괜찮네. 야 이거를 이게 여기다 놓고 아 칭찬해 줘야겠다 여기 사는데. 이야 자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야 또 나 그렇게 했잖아. 여러분들 이것도 다 넣어야 돼요. 자 이렇게 맛있나요? 역시 쌀국수는
베트남에서 먹어야 돼. 자, 켰습니다. 저 끌게요. 여러분, 안녕. 나만 나와.